That's what it's all about. 안녕하세요. 여름이 제일 싫은 2기역 오랑우탄입니다. 저는 털이 굵고 무성한 편이라서 잠깐만 방심해도 눈에 확 보여요. 남자친구가 제 인중을 보고 자기 오늘은 면도 안 했네 할 때도 있고, 친구들은 제 팔털을 쓰다듬으며 자기네 집 댕댕이를 만지는 기분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털 많은 여자가 미녀라고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다들 혐오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털에 대한 강박이 생겨서인지 어쩌다 치마 입고 털 안 밀고 나온 날에는 근처에서 눈썹칼 사서라도 밀거나 최대한 빨리 귀가를 합니다. 레이저나 왁싱도 생각해봤지만 아프고 비쌀 것 같고, 솔직히 사람 몸에 나는 건데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지 열받기도 해요. 털 보이는 게 그렇게 혐오스러운가요? 언니들은 어떻게들 하고 계세요? 원래 나는 이게 원숭이 털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고요. 소모공이었어요. 오공이. 나도 그것 때문에 헤어라인 정리를 한번 한 적은 있는데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 근데 나는 그 털을 좋아하는 편이거든, 사실. 나는 이게 다이어트라고 똑같이 생각하는데. 맞아, 맞아. 내가 좋아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그거는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남이 해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다, 이거는 아닌 거지. 털만큼 되게 그렇게 문화적인 차이를 보이는 게 또 없는 게. 맞아, 맞아. 또 어떤 나라는 털을 또 길러. 왜 영화 있잖아, 러브 픽션.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알래스카에서는 여자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깎아. 겨가 반끝 웃어주죠. 네. 그래서 뭐 겨털, 노브라 이런 거는 본인이 즐길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절대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어. 두아리파가 그 백스테이지에서 이렇게 딱 미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걸 보고 많은 여성들이 급증했어. 팬분들이 당당하고 오픈시킨 거에 대해서 되게 멋있게 생각을 했고. 근데 내 겨털도 막 여기까지 막 내려오면 이거 정도는 겨드랑이에 붙어있는 건 괜찮아. 다친 오빠 키가 엄청 큰데 겨털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발사!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좀 했다. 그래. 아,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예전에 막 겨드랑이 레이저 이거를 딱 했는데 왜 5회, 10회 이렇게 끊잖아요. 맞아, 맞아, 무조건. 근데 한 번 가고 다음에 딱 갔는데 병원이 이렇게 하던 거야. 난리. 그 친구 중에는 이런 친구도 있어요. 내가 오해를 했어. 근데 한번 하고 까먹은 거야, 그냥. 그냥 내 기억 속에 없어져서 6개월 막 지나고 이래가지고 그냥 또 난리. 별별 제모가 있지. 사실 별별 제모가 있는데 나 면도기 비추. 우리 민감한 부위가 있지. 비키니 라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면도기로 깎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산보입항합니다. 계속 사람이 막 이렇게 걸어다니, 약간 스웩 있게 걸어다니게 되고. 그리고 산보입항이 난 너무 무서워. 내 손으로 긁지도 못하니까 뭐 가방 같은 걸로 하나 둘 셋 쾅! 하나 둘 셋 쾅! 그래서 아 진짜 이 털 관리라는 것은 약간 힘든 것 같아. 이런데 요즘에 나온 제품 보면은 그냥 집에서 왜 발라놓고 그 레즈왁스라고 하지. 발라서 한 4분 정도 있다가 샤워할 때 물로 이렇게 씻어내고 씻어내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아주 간편해. 솔직히 팔다리 털 두꺼운 건 상관없는데 그 대척 같은 그 주요 부위 있잖아. 브라질리언 그 부위. 그 부위는 안 돼. 그러니까 내 대척 같은 털들은 일단은 레이저를 하시고요. 레즈왁스 이런 걸로 간편하게 평소에 관리를 하는 건 너무 좋아요. 굳이 협찬이어서 우리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 편리하다. 이런 것도 나와서 편리하다. 딱 발라놓고 뭐 볼일 보고 뭐 하고 한 5분 이렇게 있다가 뭐 스펀지나 물티슈 같은 걸로 닦아내도 맞아, 맞아. 괜찮다. 털 앞에 당당해지시던가 아니면 저희가 추천했던 그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다? 털 업! 털 업!